안녕하세요. 내 맘대로 물생활입니다. 오늘은 메인이 엄마, 아빠, 이모의 신체 검사를 해볼게요. 그럼 같이 보시죠. 오늘의 음악은 총 3곡인데요. 제가 직접 자판곡을 했고 마무리 작업은 저희 엔지니어인 잔님이 도와주셨어요. 지금 크기 비교를 위해서 메인이를 엄마 등 위에 올려봤는데요. 혹시 다칠까봐 바로 빼줘야겠네요. 자, 지금 얘는 이모고요. 아빠도 데려와 볼게요. 그냥 봐도 엄마가 제일 크네요. 한번 비교해 보시죠. 이모를 제일 먼저 키우기 시작했고요. 한 마리가 더 있었는데 올 초에 안타깝게 죽고 말았어요. 그리고 짝을 지어주기 위해서 데리고 온 애들이 메인이의 엄마, 아빠입니다. 자, 이제 몸무게를 재보도록 할게요. 자, 엄마부터. 275g 나가네요. 메인이랑 엄청 차이 나네. 이번엔 이모 차례예요. 얜 13년 됐는데요. 제가 초반에는 신경을 덜 썼나봐요. 너무 안 먹었네. 이번엔 아빠 차례. 아빠가 제일 조금 나가죠? 커먼 머스크는 앞놈이 조금 더 크다고 해요. 그리고 수명은 한 40년 산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. 잘 먹여서 한 50년 살려보도록 할게요. 내가 죽기 전까지 키워야지. 자, 이제 성별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. 우선 엄마부터. 꼬리가 짧죠? 얘도 입 벌리고 난리 났네요. 메인이가 엄마 닮았나봐. 그 다음 이모. 이모는 얌전해요. 예전부터 얘는 물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. 그 다음 아빠요. 우선 등치는 제일 작은데 꼬리가 엄청 길고 두껍죠? 자, 지금 물라 그러네. 아이씨. 그래도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샥 피하면 돼요. 비교해보시라고 편집 좀 했어요. 시간 되게 오래 걸려. 아, 참 친절하죠? 자, 누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? 가운데 있는 놈이 순놈입니다. 꼬리 부분을 잘 보세요. 자, 이제는 등갑 사이즈를 재보도록 할게요. 엄마부터. 사이즈는 자막 처리할게요. 그 다음 아빠예요. 보이시죠? 얘네들이 엄청 움직여서 재는데 엄청 고생했어요. 지금 편집해놔서 그렇지. 다음 마지막 이모 차례입니다. 그나마 아빠보단 크네요. 암컷이 원래 더 크고 수컷이 더 작다고 그러죠? 아까도 얘기했지. 자, 이제 기어다니는 것 조금 볼게요.
오늘 영상은 거의 마무리 됐고요. 다음 편 예고드리면 다음 편에는 메인이가 엄마 집을 놀러 갈 거예요. 당연히 엄마 아빠는 빼야겠죠? 메인이는 소중하니까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아시죠? 밑에 나가는 거. 지금까지 내 맘대로 물생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